대한민국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?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? 자,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이니까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우리 전문에,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한자 한자 한번 따져보자고요.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.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.1운동으로 건립됐죠? 네. 그게 헌법의 규정이잖아요? 네. 임시정부가 건립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3.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게 말이 맞죠?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는 명확한 문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. 그걸 묻잖아요.